드래곤볼 하면 아무래도 좀 화려한 전투가 아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베지터가 막 쐈어. 쐈는데 네. 지금 소고기 막 막았어 저거.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야외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데 피규어의 업그레이드된 비주얼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훈출하십니다. 아,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이런 곳에 와주셔서 네, 약간 카메라 욕심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야.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죄송해요. 저는 홀로그램 업체인 헬로그램에서 영업과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 이상후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어른들의 장난감 가게인가? 구경 갔다가 장식장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범블비가 피규어 서 있는데 휘황찬란하게 홀로그램으로 네, 입혀지더라고요. 그게 신기해서 문의를 해본 결과 이쪽 회사에서 이런 것들 만들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네, 맞습니다.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신기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 네, 저희가 1, 2년쯤 전에 1, 2년 전에? 네네 메일을 한 통 보낸 적이 있어요. 저한테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때는 내가 답을 안 했어요? 아, 그때는 못 보셨어요. 아예 읽지도 않았어요? 네네, 아무튼 하시네. 상훈아, 대충 할 거냐? 직접 사무실까지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여기 뒤에 보니까 얘들 물고기들이 지금 헤엄치고 있어요. 물이 없어요, 안에? 네, 없습니다. 이게 네. 홀로그램 수족관이라고 인테리어로 수족관 많이 하잖아요. 홀로그램 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물 관리할 필요 없고 물고기 관리할 필요 없고 원하는 물고기들도 안에 이제 배치를 할 수 있어요. 먹이 주는 기능, 다양한 인터랙티브 기능들 포함해가지고 네. 인테리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재미적인 요소도 고객분들한테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혹시 플로팅 홀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뜨는 거 플로팅 아니에요? 맞습니다. 홀로그램이 공중에서 지금 떠 있는 듯한 영상이지만은 반사면에 반사가 돼서 떠 있는 영상이 착시효과로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요? 네, 맞습니다. 아니, 미래의 영화 같은 것들 보면 네. TV 액자 이런 거에 있잖아요, 홀로그램. 그렇죠. 뭐 아이언맨도 이렇게 샥샥샥 하는 거. 현실화된 거예요. 사실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홀로그램 이제 만들어내는 거는 현재 기술은 좀 불가능해요.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자원이 소모돼야 되는 비싼 홀로그램 장치가 될 수 있는데 이 플로팅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범용성 넓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홀로그램이에요. 샥시 효과를 또 활용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홀로그램을 활용해서 나게 레전드 고신실시라든가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뭐 아니면 K-POP 공연들 그런 거 공연하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거북이 터틀맨이 네, 맞아요, 맞아요. 재현됐었거든요. 네, 되게 감동의 무대를 또 저희한테 아,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플로팅 홀로그램입니다. 같은 원리로 구현되는 거고요. 원래 이제 이런 대형 제품들로 전시회 위주로 나가다가 개인들을 위한 홀로그램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예요, 여기? 힐스테이트예요. 모델하스에도 제품이 많이 나간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나 인테리어적인 요소로도 많이 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앞에서 네.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옆모습이 또 보이는 거 보는 방향마다 또 다양하게 360도로 얘는 그럼 사면 다 되는 거? 네, 사면이 가능하고요. 이거 근데 파는 거예요, 다? 이런 대형 제품 같은 경우는 박물관 전시회에 개인한테는 못 써요. 개인한테 가격이 아무리 비싸서 이런 것들을 네. 이제 활용을 해서 제가 반했던 피규어 장식장이 여기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쪽에 보면은 똑같이 생긴 애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제품들 라인인 것 같아요. 피규어그램 이름이 피규어그램이에요? 네, 맞습니다. 홀로그램 플러스 피규어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름을 피규어그램으로 지어가지고 제가 그때 봤었던 게 이 친구입니다. 이 범블비 포징을 되어 있는데 범블비라고 탁탁탁탁 해가지고 화면이 뭔가 이렇게 깨지는 느낌 이렇게 보여지면서 범블비 글자가 사라지고 벌 모양 심볼이 딱 나오면서 아 요런 것들 뭐 알 수 없는 영화들이 쫙 올라가고요. 지구 요런 모양들도 보이고 오! 카마로. 근데 얘는 카마로 아닌데요. 이게 원래 폭스바겐 비틀 저건데 카마로로 되어 있네요. 빠르게 수정을 할게요. 아무래도 콘텐츠 제작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만드신 우리 네. 디자이너분이 영화를 제대로 안 봤네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 네, 좀 아니, 아무튼 뭐 너무 좋습니다. 네. 얘는 김열의 칼날의 네, 탄지로 요즘 핫한 애네요. 엄청 핫하죠. 약간 스토리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살아있는 느낌, 가만히 있는 피규어인데 이런 느낌들 아무래도 영상으로 홀로그램이 구현되다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범위들이 많아요. 보기만 하는 재미가 아니라 뭔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피규어로 좀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콘텐츠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리니지네요. 네, 맞습니다. 리니지. NC소프트랑 같이 콜라보로 진행했던 피규어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게임 유저들에게 이벤트로 지급이 됐어요. 그럼 이쯤에서 지금 궁금한 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은 아닌가 봐요, 그러면? 저희가 아직 개인 판매는 시작하진 않았어요. 아. 이벤트
이벤트 등을 통해서 홀로그램 피규어라는 게 좀 바이럴 되다 보니까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긴 그러니까 해요. 나라도 네. 나 그거 보고 그 사장님한테 나 이거 사고 싶다고 이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안 파는 거라 그래서 연락이 돼서 제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콘텐츠 플랫폼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만들어놓은 콘텐츠를 공유를 해드리고 구매하신 분들이 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구매하신 유저분들끼리도 스스로 또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판매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싶던 분위기가 많이 오셔서 문의 주신 분들에게는 드리곤 있어요, 저희가. 아, 판매를 네. 하고 있어요? 대략 네, 개인적으로. 그러면 한 채당 얼마 정도 살만한데요? 살만한가요? 괜찮은데요? 네. 사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요. 실제로 도장도 되게 깔끔하게 해서 유리도 액상 증착으로 단순히 필름을 붙인 형태가 아니라 특수하게 제작된 변사판이에요. 퀄리티에 좀 신경을 높게 쓰다 보니까 가격을 아주 낮추지는 못했는데 대량 생산이 되면은 다양한 제품들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좀 잡고 있습니다. 대신에 컨텐츠들을 좀 업데이트는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네. 다양한 컨텐츠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급해드릴 수 있도록 배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기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궁금한 거 그러면 네. 만약에 내가 루피 피규어를 살 거라서 이거 지금 그럼 내가 한 채 사요. 그럼 이거 루피 이거밖에 못 쓰잖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범블비를 내가 여기다 넣고 싶어. 범블비에서 막 팔 나올 거 아니에요. 홀로그램 영상이 USB로 들어가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좀 다양하게 들어있거든요. 아, 그래요? 리모컨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편하게 아, 리모컨이 또 있어요? 네. 아. 안에 있는 피규어를 떼면은 아, 여기다 이제 아이언맨을 넣으면 이런 이제 또 효과를 그렇죠. 또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오, 피규어 또, 없이 봐도 괜찮은데? 그렇죠. 이대로 또 가상 피규어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뜸부기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상한 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 집밖구리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 홀로그램 공연 같은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게. 그럼 이거는 그냥 서비스 개념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컨텐츠는 다 그냥 드리고 있어. 저희가 제작해놓고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다 지급을 해드려서 한 대 사놓고 범블비 단독 전시해놓고 싶을 때는 아까 범블비에서 쫙 전시하고 탄지로 해놓고 싶을 때는 탄지로 바꿔 넣어서 프로그램을 또 바꿔주고 제일 좋은 드리는데. 방법은 다섯 개 사서 한 번에 다섯 개 보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러게 또 조금 고가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좀 싸게 이렇게 드려요. 뭔가 교육이 다 있구나. 맞아, 좀 더 볼게요. 강백호 피규어도 슬램덩크의 일러스트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신 것 같아요.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에 추억이 많잖아요. 30대 분들이 이 제품 보시고 연락 주신 분들도 많아요. 아, 이거 지금 농공이 네. 내려오는데. 단순히 네. 이제 피규어 보는 맛에서 한 단계 진짜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네요. 너무 좋고. 요거도 있네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 이거 지금 루피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대충 할 거냐? 이름이 뭐예요, 얘는? 초도로키 쇼터라고 요즘에 또 핫한 애니메이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나오는. 우와!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오! 불, 이쪽 팔에 불이 붙었거든요. 그거를 와 씨. 한쪽은 얼음이고 한쪽은 불인 것 같은데 얘가 약간 그런 기술을 쓰나 봐요. 와 약간 살아있다. 이거 갖고 싶으면 이걸 사야 되나 또 피규어를 또 따로 대중적인 피규어를 프로그래밍 하셔야 사실 그걸 사야 이걸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좀 구하기 어려운 피규어는 사실 여기 있는 리니지 이건 이제 한정판으로 또 직접 제작된 거라서 이거는 저희도 구할 수가 없어요. 피규어를 또 이거 나 하나 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 외에 큰 놈이 하나 저기 있습니다. 광고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녀석. 저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드래곤볼 지금 손흥민이랑 베지터가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얘들 지금. 신경을 엄청 많이 쓰는 느낌인데요, 이거 지금. 그렇죠. 단순히 피규어의 이펙트만 넣은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입혀보고자 기획을 해서 제작된 제품인데요. 드래곤볼 하면 아무래도 좀 화려한 전투. 아, 그러니까. 난리 났어. 지금 베지터가 막 쐈어. 쐈는데 지금 손흥민이랑 막았어, 저거. 피규어그램 쟤네들은 혼자 서서 포즈를 취해놓고 거기에 이펙트를 줬다면 얘네들은 지금 디오라마 같이 되네요. 1대1 싸움이 되니까. 를 보고 있는 듯한 좀 느낌을 주는 컨텐츠죠. 아, 이거 안 심심할 것 같아요. 이거 두 명. 이거는 네. 판매를 하나요? 이 제품은 아무래도 구매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가격이 좀 나가요. 아, 우리 저기 네. 부자들 많습니다. 구독자들 중에서. 아, 네. 아, 저는 가난한 상처여가지고. 네. 그럼 만약에 박물관에 어느 정도 납품 가격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도 네. 가격만 맞으면 살 수는 있잖아요. 가격 같은 경우에 사실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긴 한데 300, 400 정도 제작되어 있는 컨텐츠는 별도 제작비 없이 드릴 수 있는데 영상 제작비는 따로 진행을 합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근데 밑에 도약도로 너무 대충했다. 말고 베이스도 네네. 좀 디오라마 베이스를 했었어야지. 아, 그냥 여기다 전광 돌덩이 몇 개 떨어놓고 그냥 이걸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활용 못하네. 이게 나같이 개인 컬렉터들이 그러니까, 이거 사는 건 네. 여기 베이스를 일단 깔아 만들어. 현성님 뭐 이런 분이나 만들지. 아니면 청취분들 아이디어가 많으시잖아요. 살짝 깨고 홍보하자면 저희도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아, 오, 이거 홍보하세요. 오, 홍보하세요. 유튜브 채널이네요. 유튜브 헬로그램 치시면은 네. 보실 수 있으세요. 댓글로 아이디어 주시면은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네. 이상훈 피규어가 양쪽에 귀를 좀 모아가지고 와 해가지고 그 귀가 촥 해가지고 거기 이상훈 TV 로고가 촥 나오게 그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게 이제 대중적이다.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만드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영상으로 홀로그램이 구현되는 거여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홀로그램으로 또 볼 수 있는. 레고 해볼 생각은 없어요. 레고. 레고 네. 들어갈 정도로 조금만 더 키워서 레고 집이 있어요. 모듈러 시리즈. 네네. 약간 사계절을 해서 비 오는 거 촥 낙엽 날렸다가 눈 날렸다가 LED 실제로 안 넣어도 홀로그램으로 가능하죠. 불이 1층 켜졌다 2층 켜졌다. 네 가능합니다. 상훈 씨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나 좋잖아. 네 바로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같이 좀 아이디어를 좀 머리를 맞대가지고 좋은 콘텐츠를 뭘 하나 만들자고요? 네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갑자기요? 네. I am 아이언맨 아닌 개그맨.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펜 홀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풍기 날개같이 생긴 펜에서 LED가 부착이 돼 있어요. 돌아가면서 타이밍을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내요. 아니, 한번 켜주세요. 이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상원 TV 사랑해요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우와! 마법진이다. 네, 닥터 스트레인지 스펠.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방패도 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건 넣는 혹시 판매는? 펜 홀로그램은 저희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건 뭘까요? 어 신상품? 네네. 아 지금 나오시는 게 시장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소상공인들이 살 정도면 조금 저렴할 것 같은데 콘텐츠까지 제작해드리고 할인 문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같이 드리고 매월 콘텐츠 제작해드리는 것까지 해서 100만 원으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네. 전원은 연결을 해야 돼요? 전원이 필요한데 휴대용으로 또 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이용해가지고 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이 훨씬 더 디테일한데 카메라에 아... 다 담지 못하 하네요. 그러면 이거 직접 만드시는 분이랑 조금 혹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제품을 설계하는 설계팀이 있고 네. 안에 들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콘텐츠 팀이 있어요. 네. 콘텐츠 팀. 콘텐츠 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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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헬로그램 콘텐츠 팀에 있는 김솔이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저거 만들려면 상당한 기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애프터 이펙트나 시네마 4D 이런 거 쓸 줄 아시면은 그걸 이용해서 원하시는 이펙트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 아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있을 때 프로그램 조금 만질 줄 아시는 분들은 본인이 커스텀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본인이 얼마든지 커스텀 해도 돼요. 저는 스토리 먼저 짜놓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통 스토리 구상하실 때 그러면 다 보시고 뭐 만화 나오면 다 보고 네 슬램덩크면 슬램덩크 네, 전 다 보고 다 보고 만들려다가 하나 다 보고 막 집 가서도 보고 그래요. 재미 붙여서.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크다. 이것도 박물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박물관에 제일 많이 나간 제품 중에 하나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네, 이런 네. 오브젝트도 저희가 3D 프린터로 또 제작을 해드리고요. 여기에 맞춰서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오 그것도 있어요? 사면이 다 보이네. 여기서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재생할 수 있도록 이런 터치 인터랙티브 기능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홈 들어가서 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멋있다. 이거 그러면 그런 거 되겠는데? 진짜 아이언맨 저거 하는 것처럼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또 인터랙 인터랙티브로 이제 나가는 네. 제작해본 경험도 많이 있어요. 센서 같은 걸 이용해서 모션 인식이나 뭐 에어마우스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그런...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제 되는 거? 그런 것도 다 제작이 가능합니다. 와 화면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가운데 딱 넣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AR, VR 같은 경우에는 안경 같은 걸 착용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플로팅 홀로그램은 무장치 무안경이 굉장히 또 좋은 장점으로 작용이 되고요. 동시에 네. 많은 사람들이 감상을 할 수 있어서 활용 가치가 또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자꾸 이런 거 보면 건물도 다 빼고 피규어 디오라마 해가지고 타노스 블랙워드들이랑 아웃라이더 부하들이 이제 쫙 몰려가는 느낌으로 또 보여주고 아, 이쪽에서 네. 아이언맨이랑 그 어벤져스 애들이 또 막 뛰어가면서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그 마지막 장면 다른 느낌의 네. 이펙트들이 확 있는 거 아무래도 헬로그램의 스카우트를 나 지금 그냥 고문으로 좀 써줘요. 아 이거 너무 필요한 또 존재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네. 엄청 내줄 수 있어요. 네 아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진짜 제작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돼요. 저 혼자서 결정할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꼭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만드시나 봐요? 뭐 하루 이틀이면 뚝딱뚝딱 만들어내니까 또 저한테 그렇진 않고요. 제작하는데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콘텐츠들인데 그러면 좀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해가지고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보죠. 좋습니다. 혹시 네.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아, 네, 해주시죠. 있죠. 네. 플로팅 홀로그램이라는 분야를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피규어와 접목시켜서 캐릭터 문화를 사랑하시고 추억을 사랑하시는 많은 키덜트 분들에게 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신기한 거 많이 보여드렸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헬로그램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